영산포 포구에 삭힌 홍어 가게가 거리를 이르기 시작한 지 언 600년. 예나 지금이나 홍어가 들어오는 날이면 온 동네가 들썩거립니다. 여기 흑산도에서 온 흑산도 홍어예. 아, 그래. 예, 예, 예. 이게 요즘 보기 힘들다는 그 귀하다는 흑산도 홍어. 출신 성분 속이지 못하도록 지리적 표시제가 훈장처럼 달려 있습니다. 귀한 흑산도 홍어 영접에 김지순 씨 신이 나셨습니다. 가보세요. 나 닮았죠. 사장님들 말해보세요. 나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어요. 닮았죠? 갓 들어온 홍어는 세척 후 숙성에 들어가는데요. 웬만한 배짱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 숙성실입니다. 어우 냄새. 홍어는 삭히는 게 기술이다 보니 집집마다 노하우가 다 따로 있는데요. 홍어거리 터줏대감 김지순 씨는 볏짚 흘러 숙성을 시킨다는군요. 홍어가요, 이 숙성이 되면 물이 수수히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집이 그 물을 머물어주고 효소로 맛있게 만들어서 주고 홍어고 집하고 딱 맞아요. 집에 들어있는 고초균이 홍어의 발효를 돕고 항아리 속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는데요. 부위에 따라 집을 넣는 방법도 다르다죠. 홍어는 코가 제일 먼저 익어버려요. 그래서 홍어는 코 있는 데는 불렁살이라 이게 이걸 안 덮어주면 더 빨리 말라버리니까 이걸 코 있는 데를 좀 이렇게 저희들이 딱 덜 마르게끔. 이렇게 40일 정도 삭히면 톡 쏘는 맛과 향이 일품인 삭힌 홍어가 되는 거죠. 오늘은 그동안 자식처럼 들여다본 삭힌 홍어 손질하는 날입니다. 다시 이제 네가 씻고 너도 나도 됐다잖니. 시어머니 말씀에 막내 며느리 김환희 씨가 삭힌 홍어 손질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여기를 먼저 칼질을 해. 네. 배우세요. 오늘 제대로 배우는데. 옆에 와보세요. 홍어 손질은 네. 늘 며느리들과 함께합니다. 누나기라 두들이 다 있어야 돼. 하나만 놔도 서운하지. 둘 다 있어야 돼 옆에. 홍어는 내장 손질을 먼저 해주는데요. 홍어 애거든요. 이거 홍어 애국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참기름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초콜릿같이 그 잘라 먹으면 입안에서 다 녹아요. 엄청 맛있어요. 맛보지 않고 그냥 갈 수 없겠죠? 드셔보실래요? 한번 도전하실래요? 아마 잊지 못할 것이 맛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나오네요. 어때요? 한 주문. 초콜릿 아니에요? 초콜릿? 오. 코가 빵 터지는 것 같아요, 이거. 친정어머니가 하시던 국밥집을 이어받아 홍어를 팔기 시작했다는 김지순 씨. 지금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지순 씨의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순 씨가 친정어머니에게 배워 60년간 유지해온 홍어의 색과 맛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안에서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찬 냉기운 안에서 익어야 돼요. 천천히 발효되어 가지고 맛이 청양고추 같이 알싸해야 돼요. 시간이 곰삭고 가족애가 담긴 이 맛을 어디 가서 또 맛볼 수 있을까요?
홍어 잡은 날은 주방도 분주합니다. 된장 끓을 때 보리순이랑 같이 넣고 이렇게 끓이면 돼요. 제일 먼저 만드는 건 홍어 액국. 홍어에는 끓을 때 넣어야 돼요. 이게 홍어의 참맛이죠. 위에 거꾸로 넣어요. 거꾸로 넣어요. 액국을 시작으로 홍어찜과 삼합까지 홍어 한 가지로 차려낸 음식들이 한상 가득입니다. 잔치상이 따로 없네요. 자, 이제 맛있게 드세요. 모두 다 홍어지만 맛있게 드세요. 홍어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사니까. 시어머니 지순 씨 입맛에도 딱 복덩이 며느리들입니다. 오케이, 박수. 며느리가 다 인정 먹었다. 항아리에 홍어가 가득 있듯이 우리도 홍어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손도 사니까 좋네요.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나도 전에 똑같다. 배를 이어온 톡 쏘는 맛 덕분에 오늘도 이댁엔 행복이 넘쳐납니다. 강진 땅에서도 산 꼭대기에 콕 박힌 옴천면. 찬바람 불자 토박이 윤청자 씨와 아들 임정열 씨가 손님 마중에 나섰습니다. 많이 들었을라나 모르겠네요. 날마당 잡으니까 조금씩 더 줄어지겠지만 잡아야지. 네. 아이고, 수정을 또. 물속 나뭇잎 사이에 꽁꽁 숨은 손님은 민물새우 토하. 네, 이게 토하는 새우 중에서 제일 작은 도종이에요. 다 큰 게 이 정도 성체예요. 크죠? 지금부터 2월까지가 한창이라죠. 1급수 맑은 물에서만 사는 토하는 양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서식지를 만들어 키우고 있습니다. 이 순회대는 물속에서도 이 비 한 달 이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신호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물속에서도 되게 오래 가요. 낙엽이 지지 않고. 이렇게 신호대를 물속에 담가주면 흙바닥에 붙어 살던 토하들이 뱃잎 사이로 모여드는 거죠. 토하가 유난히 통통하고 맛이 좋아 꼬막하면 벌교이듯 예부터 토하하면 옴천이었다는데요. 비결은 1급수 맑은 물. 산 꼭대기에 자리해 있다 보니 나가는 물만 있고 들어오는 물이 없어 물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시절에는 도랑마다 토하가 바글바글 했다죠.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잡아서 놔두고 하면 이제 한해 넘어 숙성이 되고 몇 년을 먹으면 맛있지. 항상 그렇게라고 고생하고 하는 거지. 짭짤했던 시절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됐습니다. 마당에선 토하 선별이 한창입니다. 일손을 보태러 아버지도 나오셨네요. 토화가 싹 없어졌죠, 라인. 농지역량 하고 나서 농약. 토화젓을 담글 참인데 흙바닥에 사는 작은 새우이다 보니 잡아놓고도 손이 많이 갑니다. 같이 따라온 불순물을 제거하고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밥새우. 밥새우. 아니, 표준어로는 이게 줄새우예요. 큰 거는 이제 줄새우. 밥새우. 얘네들은 이제 매운탕 집에 가면 이제 매운탕 시원한 국물 맛 내라고 이제 해주는 개체들이죠 이제. 토하는 이렇게 보시면은 까만 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그러죠. 안 잡힌다. 토가 차이가 좀 있죠. 훨씬 더 줄새우가 크죠 개체가. 골라낸 줄새우는 야옹이 찾으네요. 선별이 끝난 토하는 맛있게 삭으라고 3년 묵은 천일염에 섞어줍니다. 이게 소금에다 간했어요 지금 이거는 염장은. 이거 익으면은 가을에 단풍든 잎팔만 이로 빨간이 굉장히 이쁘고 좋아요. 예. 죽고살로 고생하고 잡은 새우다 니가. 위에서 따서 담는 거하고? 아. 숙성 잘 떼어갖고 잘 익어라. 맛있게 만들어서 먹게. 어머니의 맛있는 주문과 함께 1년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얼마짜리지? 저거 올해 첫 토아젓을 담갔으니 묵은 토아젓이 잘 곰삭고 있는지 안부를 물어야겠죠. 아, 색깔 빨간데 맛있겠다. 됐다, 그럼 하자. 됐어요. 어머니, 그거는 몇 개월 정도 숙성시킨 거예요? 이거는 작년 가을에 잡은 거예요. 1년 정도 된 거예요? 1년. 잘 삭힌 토하는 양념에 곱게 다진 채소와 이것을 넣는 게 비법이라는데요. 이 하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찹쌀 풀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찹쌀 죽. 찹쌀로 이렇게 죽을 써갖고 새우에다 넣어야써. 양념 마지막에 토하를 섞어 주어야 풍미가 산답니다. 아따, 색깔 좋다. 색깔 좋지요? 색깔 굉장히 좋다. 고소하고 달큰한 맛의 토하젓은 임금님께 진상됐던 음식. 예나 지금이나 귀한 맛입니다. 새우젓도 맛있고 고기도 진짜 맛있다. 아이고, 엄마 젓갈 담는 솜씨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네요. 맛있기는 맛있지만 엄마 밤에 일 불에 몰라고 그러냐, 어쩌냐? 한 10년만 더 담아주시오. 10년이면 80이 넘겠다. 아, 90 되겠다. 토아젓이 잘 담궈져서 참 맛있다. 맛있게 담궈졌네, 아버지.